안녕하십니까. 아침 영상 인사. 오늘은 서울 종로 2화장. 저 뒤에 보이는 이 조그만 건물은 1948년 대한민국이 출발하면서 여기에서 조각을 했습니다. 첫 내각 조각당. 이름이 2화장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물이죠. 역대 대통령 1, 2, 3대까지는 이승만, 4대는 윤보선, 5, 6, 7, 8, 9대까지 박정희, 10대 최기화, 11, 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76년 동안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국정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들의 면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건국은 언제인가? 건국 지도자, 건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최초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 건국 논쟁 꼭 필요한 건가 싶을 정도로 세계에서 생일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건국이라는 그 말을 놓고 이렇게 말이 많을까? 참 고통스러운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경비가 솔천 아주 깊게 지불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동양의 2대 동양 철학의 산맥하면은 공자 맹자의 공맹사상의 인의예지,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 자연에 순응하는 물의 성질을 간파했던 상선약수 노자의 도덕경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 노자 하면은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 제자백가의 시조로 통합니다만은 그는 배우고 익히라는 공자의 인의 예지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름을 없애는데도 성심을 기울였던, 그리고 양생법에도 그만큼 도가 트였던 그런 인물, 그의 도덕경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질을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한 번쯤 깊게 헤아려 범직합니다. 바람 있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